안녕하세요. 일요일, 오늘은 날씨가 맑음입니다. 가게 앞에는 차선 새로 붙는 작업을 하느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네요. 일요일인데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들이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직창 문도 개방해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추워가지고, 옷을 도로 껴입었습니다. 아침에는 좀 춥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좀, 점심때가 좀 지나야 온도가 좀 올라갈 텐데, 오늘의 온도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겨울에 난방하는 게 연탄인데, 연탄 하시는 분한테 제가 돈을 다 입금을 해달라는 대로 해줬거든요? 천장에 70만원, 700원씩. 근데 느닷없이 문자로 38,000원을 더 입금해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장님? 그랬더니, 연탄값이 2만원이 떨어져 있고, 연탄을 뒤집어 씌운 비누값이 10,000원 있고, 번개탄 8,000원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요, 사장님. 70만원이라 해서 70만원 드렸고, 비닐값하고는 그런 서비스 해주시는 줄 알았고, 번개탄은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물점 가서 5,000원씩 샀다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씨, 갖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착각하시나 봐요. 저 번개탄 안 갖다 줘서 제가 사다 썼다고요. 그랬더니, 아유, 아침부터 화를 내시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네요. 저도 거기에 또 조금 말려서 화가 좀 나고 기분도 언짢고, 뭐 그런다고 해서 같이 화낼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 황당스러운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기분 좋게 들어왔다가 좀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정말 기가 막혀 죽겠네요. 번개탄 그까짓 거 전에는 연탄 갖다 주시면서 서비스로 갖다 줬거든요? 한 줄씩 갖다 주셨어. 그냥 불 피우라고. 근데 올해는 또왜 이렇게 느닷없이 그렇게 하시는지 참 갖다 주시지도 않아놓고 갖다 줬다고 두 줄에 8,000원 내라고.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나 이거 오늘 떨쳐버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갈것 같아. 아이, 정말. 어제 요 L샵 분갈이 싹 했는데요. 커팅 군생인 것 같아요. 커팅 군생이지만 너무 예뻐요. 예, 자연 군생으로 나오는 애들은 얼굴 큰거 하나에 자구 하나 달렸는데, 22만 원에 팔아야 돼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냥 얼굴 좀 많은 거. 커팅군생이지만 뭐 예쁘게 키우면 그래 요거 16,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6,000원씩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요건 6개네. 6개 요거는 L샷 16,000원씩이고요. 얘네는 화가 삼두군생입니다. 지금은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요. 얘네도 물이 예쁘게 들더라고요. 어저께 얘네도 분갈이 다 했어요. 화가 삼두 군생 10,000원씩입니다. 얘는 페스티벌 철화예요. 이제 조금 농장에서 막 키워서 나와서 색은 조금 안 들었는데요. 요 아이들도 페스티벌이 색이 좀 화려하죠? 철화들인데 한 몸이고요. 예, 페스티벌 철화도 얘들이 참 화려하고 색깔이 예쁜 애들이라 키워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요렇게 된 수형이고요. 얘는 좀 동글납작하게 앉은 수형입니다. 이렇게 페스티벌 철화 두 가지 있고요. 35,000원씩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원종 로슈라리아. 아주 단단합니다. 분채 보내드릴게요. 원종 로슈라리아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요. 얘는 줄리아 금이에요. 색감이 참 예쁘죠? 줄리아가 원래 프릴이잖아요. 그 프릴 색깔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금으로 나왔는데 5만원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프릴들은 물 좋아하고요. 금은 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잘 주시고 키우시면은 입장도 두꺼워지고, 색도 화려하고, 예뻐요. 줄리아 금은 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무지개 여신이라고 하는 신품종인지 저는 어쨌든 처음 봤습니다. 무지개 여신이라는 아이고요. 24,000원입니다. 어저께 분갈이하고
물 줬는데요. 여기 새꼭 자국 하나 더 달려서 삼두예요. 무지개 여신. 얘도 색감이 참 곱게 물들을 것 같네요. 무지개 여신 삼두 아이 2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드는 바리앙스고요. 둘레여섯 여덟 팔두이고요. 바리앙스 팔두. 여기는 4만 원입니다. 단품이에요. 바리앙스 단품. 그다음에 요거는 복내궁 선인장이죠. 복내궁. 작년까지는 2만 원씩 판매가 됐었는데요. 올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4,000원이에요. 복내궁 1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홍등 애기인데요. 3만 원입니다. 홍등. 얘도 물 좋아하고 잘 크는 편이에요. 요걸로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홍등 가격들이 비싸서 못 사셨던 분은 요 아이 품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3만 원. 먼노 얼큰이입니다. 먼노 얼큰이 16,000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예쁘게 달구면은 핑크색 톤으로 통통하니 예쁜 아이가 될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큽니다. 예쁘고요. 먼노 얼큰이 16,000원. 레드벨벳은 5,000원에 드립니다. 이제 물 들어가고 있고요. 레드벨벳 5,000원에 나가고요. 룬데리 묵둥이들이라 아주 보라색으로 색감 짱짱하죠? 룬데리 군생들은 4,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포토 레드 와인 바이솔이고요. 자구들이 여기 사이사이에서 지금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포토 레드 와인 바이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거 달궈지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큰 편인데 달구면 되게 예뻐요. 이거는 6,000원씩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레디시 철화 대품입니다. 레디시 철화 대품 7만 원이고요. 모양 정말 예쁘죠? 레디시 철화. 이거는 약 18cm 정도 나오고요. 철화가 아주 멋지게 잘 엮여 있습니다. 시차라 7만 원입니다. 얘는 아리아나고요. 중앙부터 자주색으로 물들면서 이렇게 젤리 현상으로 젤리처럼 보이고요. 아이고 무거워라. 큰 분에 심어놨더니 엄청 무겁네요. 아휴, 여기 자구가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이제 멋진 군생이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자구가 나오면은 띄어버려도 또그 자리가 메꿔지면서 예쁜 얼굴이 되더라고요. 아리아나 군생, 이건 대품 3만 원에 나갑니다. 약 15cm 정도? 15, 6cm 정도 나옵니다. 천송이는 8,000원이에요. 천송이는 창종류고요. 요아이는 8,000원씩입니다. 전송이 8,000원씩입니다. 샤를로즈 소품은 5,000원이고요. 멘도사 금은 한 포트에 3,000원씩이에요. 한 포트만 귀엽게 심으셔도 되고, 한세 포트 정도, 다섯 포트 이렇게 같이 심어갖고 예쁘게 키워도 괜찮겠죠? 멘도사 금한 포트에 3,000원씩이요. 얘네는 신상이에요. 흑화연이라고 하고요. 작아도 얼굴이 색감이랑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흑화연은 10,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남봉옥이죠? 남봉옥 요거 6,000원씩입니다. 남봉옥은 6,000원씩입니다. 얘는 칼슘이에요. 굴껍데기로 만든 칼슘이고요.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뼈가 위주고 그리고 단단함이 위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칼슘을 주면은 식물도 단단해집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들었는데요. 딸기가 우리나라의 딸기가 맛있어서 일본으로 옛날에 수출이 많이 되었답니다. 근데
수출돼서 나가면 2, 3일 내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은 물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슘을 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칼슘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딸기가 단단해져 가지고 수출 나가도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판매를 잘할수 있었다고 해요. 그 식물도 칼슘을 주어야 단단해져요. 칼슘을 주어 보세요. 한 봉지에 5,000원씩입니다. 얘네는 엘코온 철화인데요. 엘코온 철화 두개 있는데요. 11만 원씩이에요. 이제 오늘 구매를 하실 분들은 찜해 주시면은 오늘 특가로 8만 원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엘코온 금철화 오늘 주문 주시면은 8만 원씩 드려보겠습니다.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오죠? 토끼네 이제 조금 물건도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정리 아니에요. 봄이니까 봄맞이로 조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엘코온 같은 것도 엘코온 금 이런 거는 철화는 열심히 잘 키워놓으면은 그냥 내가 보기에도 아주 밝은 색감으로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얘는 아이보리 군생입니다. 아주 자구가 많이 있고 다글다글 예쁘죠? 잘 굳어졌습니다. 아이보리 군생 와인 4만원에 드립니다. 아이보리 군생 4만원 드리고요. 플라붐 요거는 14,000원에 드립니다. 플라붐 군생은 14,000원에 드리고요. 스타보스금 4두 군생입니다. 커팅인지 자연인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나는데요. 스타보스금 4만원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긴 천대전송금 입꽃인데요. 큰 걸로 8,000원씩 나갑니다. 큰 걸로 요거하고 요것도 이두고 요렇게 3개 8,000원씩 나갑니다. 천대전송금 좀큰 애들은 요거보다 이제 이건 입꽂이라 입이 좀 다글다글 조그만데 요거보다 조금 보기 좋다 싶은 거 엄청 비싸요. 천대전송금 여기 천대전송금 철화가 있어요. 천대전송금 철화 14만원입니다. 요거는 14만원. 저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천도전송금 8,000원씩 드립니다. 얘는 그라노비아금 4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그라노비아금 4만원 아이. 얘는 우즈목백금 24,000원씩. 열심히 지금 배로 크고 있네요. 24,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린숍 모듬인데요. 얘는 그린숍 모듬 2만원에 나갑니다. 그린숍 모듬 2만원에 나갑니다. 홍등 얘가 좀큰 애지거든요. 얘가 8만원 나가요. 아까 조그만 걸로 키워도 재밌을 거예요. 얘는 모노케로스티 복륜금. 얘는 5만원 아이입니다. 모노케로스티 복륜금 5만원 아이. 이 아이는 사랑과 영혼 2만원 아이고요. 이 아이는 샤포테 철화. 샤포테는 뭐 무조건 색감 예쁘죠? 샤포테 철화. 요것도 오늘 5만원에 나갑니다. 파피스 로즈 프릴이고 색감들이 정말 예쁜 애들입니다. 4만원씩이고요. 얘는 불카누스라고 합니다. 불카누스라고 하고 12,000원 아이입니다. 불카누스라고 하고 1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마블금 있죠? 마블금. 요거는 쌍두고요. 마블금 15,000원입니다.
이것도 얼굴 하나짜리 조금 큰 것들은 3만 원씩 판매됐었는데요. 요 아이로 2두루 키우셔도 되고요. 커팅해갖고 1두씩 하나씩 키우셔도 되고요. 제가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2두가 한 몸인지 아닌지는 그건 제가 장담을 지금 못해요. 아직 제가 얘가 갖고 와갖고 분갈이를 안 해갖고 이거 하나씩 떼어갖고 예쁘게 키워도 될것 같아요. 입장이 울퉁불퉁 이 무늬가 있고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은은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얘도 예쁘더라고요. 마블금 쌍두 15,000원이요. 오비큐리라스? 갑자기. 오비큐리라스? 얘도 얼굴 밑에서 얼굴이 생기면서 번식해요. 자그로 번식하고요. 특이하죠? 얘도 예뻐요. 얘도. 번식해서 얼굴이 많아지니까는, 그리고 다글다글 색깔도 예뻐지고요. 색깔도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오비큐리라스. 요거는 4,000원에 드릴게요. 요건 지금 현재 얘는 단품이에요. 오비큐리라스 4,000원. 얘는 베로니카. 얼굴이 반듯하고, 화녀성도 띄고요. 예쁜 얼굴을 갖고 색감도 예쁘고요. 베로니카 12cm분에 심어 있고요. 20만 원입니다. 베로니카 20만 원. 저는 얘가 얼굴도 좀 이렇게 뭐랄까 편안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고 좀 붓이 나는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아요, 베로니카. 그리고 옆에 또 있는데요. 얘는 조금 덜 환엽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얘도 얼굴이 반듯하고 예뻐요. 똑같은 베로니카 20만원씩. 얘는 비로봉 철화하고 생얼하고 한 몸인 아이입니다. 비로봉 철화. 완전 대품이죠? 화분이. 거의 27cm, 6cm 정도 나오죠? 한 몸이고요. 비로봉 철화 생얼 군생 우리 그래야 되나? 비로봉 철화입니다. 24만 원입니다. 비로봉 철화 2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화녀 팬텀 골드도 얼굴이 참 예뻐서 인기가 많네요. 가격도 2만 원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색감도 예쁘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이렇게 화녀 팬텀 골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라지아가 금 군생인데요. 털면서 보니까는 자연 군생 같아요. 라지아가 금 군생은 요 아이는 5만 원입니다. 라지아가 금 군생 요 아이는 5만 원이고요. 이것은 불꽃입니다. 불꽃. 불꽃도 붉게 물드는 예쁜 아이죠? 네.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불꽃 3만 원 드립니다. 그다음에 베르베르가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게 약간 입장 중간이 봉황처럼 모아지네요. 베르베르 12만 원이고요. 이렇게 중앙에 입장들이 약간 봉황처럼 모아지면서 큽니다. 베르베르가 12만 원. 가르시아가 5만 원 아이고요. 예쁘네요.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5만 원 아이입니다. 얘는 한엽 분기시마 철화 생얼 하나 하고 철화가 예쁘게 둥글게 엮여져 있습니다. 한엽 분기시마 철화는 9만 원 아이고요. 얘는 제클린 6만 원이고요. 제클린도 얼굴이 참 예쁘죠. 부티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제이드스타 2만 원. 제이드스타도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요. 얘는
예쁜 핑크빛으로 물드는 그런 제이드스타네요. 얘는 2만원 아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간츠입니다. 4만원 드리는 간츠고요. 얘는 입장에 펄금이 있는 아톰금 3만원입니다. 아톰금 3만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에보니금 10만원 아이고요. 에보니금은 입장에 노란색 금이 줄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보니금 얘는 심청이금 심청이부금은 가격이 조금 세던데요. 네, 심청이라는 이름이 이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금은 참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30만원. 얘는 샤론스톤인데 금입니다. 샤론스톤인데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금이 없는 입장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금이 조금 들어가 있네. 여기 애기도. 그리고 45,000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여기는 햇살 돌기 마리아 금인데요. 다 판매 완료예요. 다들 사가지고 여기다 제자리에다가 다 보관입니다. 자, 이사 가면 이제 다 자기 자리로 찾아갑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